낚시는 계속 제가 볼 때는 계속 던지고 트라이하고 이왕이면 찌가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을수록 확률이 유리해요. 근데 찌가 오래 그 바다에 머물 수 있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그 파도에 딱 이제 띄어놨다는 거거든. 그게 기술이지. 아무 때나 캐스팅 하지 말고 저 너울성 너울을 넘기다 생각하고 캐스팅. 오케이, 한번 쫙 당겨서 정렬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원줄을 수면 위에 이렇게 쫙 늘어뜨립니다. 또 너무 늘어뜨리면 안 돼. 그러면은 너울성 파도가 땡기니까. 너울성 파도가 땡긴다 싶으면은 원줄을 좀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45도 바람과 너울성 파도를 이겨내는 거예요. 목줄은 1.5를 썼다고 했어요. 바늘은 5호. 저 멀리서 살짝 입질 오죠? 지그시 견제. 아하, 저거는 가라앉는 게 꼬라지가 약간 뽕돌이 무거워서 가라앉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다시 떴어요. 좀 더 가라앉고 다시 지그시. 다시 너울성 파도. 너울성 파도가 땡기면 가라앉네. 워낙 구력이 좋아, 정확해갖고, 속조리가 싹 땡기면 가라앉네요, 지금. 그럼 이제 찌의 특징까지 파악을 했죠? 입질만 받으면 돼. 오케이. 지그시 끌고 가죠? 다시 너울성 파도 넘기고. 아, 엄청 예민하네. 여기도 물속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블랙들이 항상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도 낚시로 나오기가 애매합니다, 진짜. 지그시 견제. 톡. 걸었어. 걸었죠? 오케이. 아, 이 새끼 이거. 바로 태워서 드랙을 좀 풀고. 제가 최근에 팔을 다쳐갖고 오른팔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네. 나 회복된 줄 알았는데 낚싯대를 거니까 신호가 오네요. 아, 회복이 아직 안 됐어, 오른팔. 어이, 줄 쓸리면 안 된다. 띄워야 돼요. 여기 돌이 많은 데서는 생선을 띄워야 됩니다. 처박으면 안 되고 띄운 상태에서 미는 파도로 인해서 그 돌 사이사이로 이렇게 따개비에 걸리지 않게 잘 해서 이렇게 랜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다 와서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케이, 넘어와. 그렇지. 아니야, 더 와. 다 오고는 살짝 목줄을 잡고 지그시 당겨서 안전한 데까지. 와서 자, 생선 확인.